유토피아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장소,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은 이상적인 사회.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적 소유의 철폐. 사적 소유의 철폐. 요즘 커뮤니티 보면은 공산주의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수천 년 우리 역사를 보면은 왕이 있고 왕들의 친인척, 귀족, 관료들, 또 우리 농민들이 있다고 하죠. 유토피아는 상상의 섬이라고 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 다툼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있을 수 없는 사회라고. 공산주의는 인류에서 과거 조선 고려시대의 농민의 수탈이랄까, 열석, 열섬에 쌀을 수확하면 9석은 관료들이 뭘쭉 가져가고 나라에 바쳐야 되고, 아까 봤던 이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죠. 얼마 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도전이 전라도로 가서 이제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섬 남은 거를 이제 그 땅이 백성 게 아니고 관료들 거기 때문에 또 가져갑니다. 실제로 밥을 해 먹기도 힘든. 일은 정말 뒤질 때까지 하고, 저힘좀 있다는 사람들 다 가져가니까, 여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론. 나라가 바뀔 때마다 고려 말기, 구한 말 때에도 토지 개혁을 했고, 북한 같은 경우도 남북한이 갈릴 때 토지를 몰수해서 국가의 것으로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문제는 김일성이 죄다 먹어버린 거죠. 모두 숙청해버리고.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왕정이고 독재 정치죠. 왜 문재인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라고 하는지, 공산주의가 뭔지 뜻을 검색이라도 해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배달을 하는데요, 오토바이로도 하고 가끔 차로도 합니다. 부모님 댁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는 차는 많은데 댈 곳이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합니다. 장애인 전용석은 텅텅 비어 있죠. 그 지하철을 타보면은 비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배려석이라고 해가지고 임산부석, 노약자석이 있죠. 또 새벽 시간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라던가 청소 일을 하러 가는 할머니들도 있고. 예전에 임산부석이 만들어졌을 때 그쪽에 아저씨들이 앉았다고 사진 찍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욕하고, 또 임신을 하지 않아 보이는 아주 젊은 여자가 앉아 있으면은 임신했는지 물어보는 또 아주머니나 뭐 어르신도 있다 그러고. 그냥 앉았다가, 요즘은 뭐 이렇게 표식 있다고 하는데, 임산부라고. 노약자로 보이면은 노약자한테 자리를 비켜주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그런 게안 되니까 비오노차라는 캠페인이 한창 있었었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도 항상 24시간 비어 있는데 거기도 정말 그렇게 안될 거면은 좀 되면 안 될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 한통 해가지고 내가 장애인이고 여기 주차를 해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조차도 다툼이 일어날까 봐 벌금을 맞을까 봐 과태료죠. 아예 비워놔야 되고 공간이 너무 비어있는 공간이 쓸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원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요. 지금 보면 2020 이제 2년이 다 와가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볼 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코로나 전염병에 지진에 초미세먼지 데이트 폭력 살인 노래방비 안 냈다고 죽이고 세계 1위의 저출산, 나라 멸망, 남은 거는 이제 한국 멸망밖에 없는 것일까? 나라도 지금 시집 올 사람 있으면 바로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